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제가 얼마 전에 그 리뷰를 했던 바로 그 MPX 가스라이플이죠. 가스라이플 영상을 한번 드렸는데, 국내에 택티컬 스토리라는 에어소프트 샵입니다. 샵. 그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택티컬 스토리라고 검색을 하면 있는데, 그 택티컬 스토리 샵 대표님이 그 MPX용 바로 이 그 장전파죠. 이 장전파. 이 장전파를 택티컬 스토리에서 커스텀하게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샘플을 좀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블랙, 지금 앞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블랙이랑 요 탄색,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총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이 메탈 그레이라고 하죠? 이 메탈 그레이인가? 아무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고, 지금 현재,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정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무지, 그러니까 아무, 뭐,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 조금 더, 유저들이 장전하기 쉽게끔, 요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쪽으로 참 문외한이라 가지고 택티컬 스토리라는 이름은 제가 몰랐는데,
그 에볼루션 기어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제품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에볼루션 기어 제품 RMR도 몇 개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제품을 받다 보니까 또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하던 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MPX GBB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택티컬 스토리에서 이렇게 좀 튜닝된 장전파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존 순정보다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MPX GBB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교체된 제품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 금액도 4만 원이 안 돼요. 3만 8천 원 정도 되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고 퀄리티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퀄리티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라이플에 장착은 안 되겠지만 찾아보니까 이거 요 MPX용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마루이 MWS용도 팔고 계신 걸로 봐서는 제가 마루이 MWS용도 좀 구매를 해서 저도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일단 좀 수량을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수량을 4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블랙 2개, 메탈 그레이 하나, 그리고 탄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남는 거는 제가 MPX 여러 장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남는 거는 이제 구독자분 MPX를 가지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께 뭐 장착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제가 제품을 보내드리고 장착한 것을 인증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두시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MPX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인증샷을 제 구글 메일 설명란에 있을 거니까 구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 MPX용 이 장전 핸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보내주신 택티컬 스토리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 제품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구독자분께서 MPX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인증 메일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을 뽑아서 이 제품을 택배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은 부산에 계신 분이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시간 맞춰서 제가 직접 장착을 해드릴 수 뭐 장착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작게나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돌아와서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